안녕하세요. 오늘은 이름부터 국뽕 시사량 에어로케이. 얘네 영어 스펠링을 거꾸로 읽으면 코리아예요. 최근에 에어로케이 얘네가 그 기존의 본거지 청주를 벗어나서 인천 진출을 해가지고 인천 나리타 노선 빨리 타고 왔습니다. 에어로케이는 아무튼 청주를 기반으로 출범한 항공사인데요. 지난 4월에 청주공항 거점 의무 사용 기간이 종료가 돼가지고 그 인천으로 진출한 아주 앞으로 기대가 되는 항공사입니다. 에어로케이의 인천 출발 노선은 현재 도쿄 나리타와 베트남 나트랑을 다니고 있습니다. 아직까지는 청주의 비중이 높아요. 아직까지는. 저는 이거를 에어로케이 공홈에서 토요일 출발 오전 8시 35분에 출발하는 RF-316편으로 편도 12만원에 발권을 마쳤습니다. 참고로 동계 시즌에는 8시 25분, 10분 일찍 출발해요. 여기는 인천공항 1터미널입니다. 에어로케이, 인천 나리타 박터지는 싸움에 참전한 신규 항공사. 오늘 체크인 카운터는 J카운터를 사용을 했고요. 아침 일찍 출발하는 편이라서 이야, 이 공항 가는 게 엄청 빡셌습니다. 에어로케이는 또 현재 모바일 체크인을 지원을 안 해요. 아, 그래서 이게 조금 불편합니다. 그래가지고 무조건 카운터를 들르셔야 해요. 하지만 에어로케이, 아직은 입소문이 덜 나선지 널널한 체크인 카운터입니다. 저는 편도 여정이기 때문에 카운터에서 복편 티켓을 확인을 하고요. 빠르게 발권을 마쳤습니다. 야, 이 카운터 널널하고 좋았어요. 하지만 그 토요일 아침 출국 수속이 매우 빡세기 때문에 연휴 같은 때 잘못 걸리면 망할 수가 있어요. 스마트패스 꼭 등록하시고 저도 이걸로 빠르게 들어갔습니다. 에어로케이는 탑승동을 사용을 하고 있어요. 저는 예전에 그 탑승동 배정의 기준이 주기료가 많이 싸가지고 저비용 항공사가 많이 사용하는구나 라고 막연하게 생각을 했었는데 일부 FSC도 사용을 하는 거 보면은 그건 또 아닌가 봐요. 아무튼 넘어갑니다. 탑승동으로. 다행히 탑승동 스카이허브 라운지를 이용할 수가 있어서 아침을 정말 간단하게 먹어주고요. 저는 볶음밥에 이 매운 어묵 국물 뿌려 먹는 거 좋아합니다. 배식. 빠르게 라운지 이용을 마치고 이제 게이트 앞으로 가볼게요. 낮에 오는 탑승동, 오늘은 108번 게이트입니다. 창밖으로 오늘 타고 갈 에어로케이의 A320 항공기가 보입니다. 호텔 리마 8385, 13년 된 A320 항공기고요. 버진 아메리카랑 알래스카 항공에서 뛰다가 에어로케이로 넘어온 항공기입니다. 중고기예요. 초반에 말했듯이 에어로케이는 청주가 베이스인데요. 이 녀석은 그냥 인천에만 짱 박혀가지고 나리타랑 나트랑만 주구장창 다니고 있어요. 그래서 이게 한번 문제가 생기면 뒷스케줄이 아주 줄줄이 난리가 나는 그런 상황이 벌어질 수가 있습니다. 실제로 이 녀석도 지연이 종종 돼요. 최근 기록상 최대 3시간 정도, 그래도 한 8시간 이상은 안 되더라고요. 아, 모든 최악의 지연 기준이 8시간이 됐습니다. 아무튼 에어로케이, 거꾸로 읽으면 코리아. 이제 보딩패스를 확인하고 안으로 들어가 볼게요. 오늘은 정시 출발입니다. 일본 노선이 요즘 그 유독 지연이 잦은데요. 보통 항공사들이 동남아 한번 뛰고 비는 시간에 일본 노선을 휙 갔다 오기 때문에 동남아 쪽에서 한번 지연이 되면 줄줄이 지연이 많더라고요. 아, 요즘은 에어서울이 지연킹을 차지하고 있고요. 아, 아무튼 그래서 요즘 항공사 고르기가 너무 힘듭니다. 잡소리는 그만하고 이제 항공기 안으로 들어가 볼게요. 에어로케이 항공기. 에어로케이의 젠더리스 유니폼. 치마가 없대요. 뭐 안전을 위해서는 치마보단 바지가 훨씬 낫겠죠? 오늘 첫 번째 승객이고요. 깔끔합니다. 33 배열의 에어로케이 항공기. 시트는 가죽으로 되어 있고요. 그냥 깔끔합니다. 아, 참고로 얘네가 좌석 번호별로 간격이 천차만별이에요. 대부분의 좌석이 28인치고요. 앞좌석 2에서 5열 쪽은 31인치라고 합니다. 저는 맨 끝자리로 왔어요. 31F. 여기가 그 30인치래요. 그 일반적인 좌석보다 2인치 정도 넓다고 합니다. 좌석 등받이는 이만큼 제껴지고요. 맨 뒤는 그나마 넓으니까 동남아에서 돌아오실 때 요 자리 택하셔도 좋을 것 같아요. 저는 마땡킴 콜라보 항공기를 탔었는데요. 핫했던 브랜드 마땡킴. 에어로케이의 대주주 대명화학이 마땡킴도 인수를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제가 탄 날은 이 헤드레스트 커버에 마땡킴 로고가 있었어요. 저비용 항공사답게 모니터 당연히 없고요.
와이파이 이런 거 당연히 안 됩니다. 바스켓이 있기는 한데 책자들은 등받이 위쪽으로 옮겨놨네요. 자, 그러면 맨 뒷자리 좌석 간격 재보겠습니다. 아이폰이 가로로 크게 왔다 갔다 하고요. 세로로는 딱 물리는 좌석 간격입니다. 이게 30인치인데요. 그 28인치는 아이폰이 아마 가로로 딱 물릴 것 같아요. 오늘 에어로케이를 탔기 때문에 저는 코리아 운동화를 신고 왔어요. 이 컨셉에 충실한 이 컨텐츠에 미친 자. 코리아 운동화. 세이프티 카드로 기종 인증을 하고요. 승객 브리핑 카드, 에어로케이. 카드 하단에 보시면 기종 안내가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기내 판매책. 에어로케이 청주 오사카 초반에 탔을 때는 기내 판매가 다양하지 않았는데요. 취향지가 늘어나고 다양한 선택지가 생겼습니다. 재밌는 거는 이 컵라면이 LCC 담합가 5,000원보다 1,000원이 쌉니다. 4,000원이에요. 에어로케이 모 회사가 패션 주력인 회사인 만큼 굿즈들도 가방이나 양말, 스니커가 있고요. 저는 이거 크루백, 포터 짬 느낌으로다가 사고 싶긴 하더라고요. 그리고 기내 음악. 제가 탈 때는 검정치만 오래였고요. 플레이리스트는 계속 바뀐다고 합니다. 그리고 에어로케이는 그 취향지에 대한 소책자가 하나 나와요. 아, 근데 뭔가 이 감성에 너무 치중한 게 있어서 개인적으로는 잘 읽혀지진 않았습니다. 에어로케이에 탑승하신 것을 환영합니다. 안전한 비행을 위해 노트북을 포함한 모든 짐은 좌석 위치나 선반 속에 넣어주시고 출동받아 녹음된 방송이 한번 나오고요. 승객들이 계속 타고 있습니다. 화장실 빠르게 다녀왔어요. 많이 굴러먹다가 에어로케이로 들어와가지고 약간 눅눅해 보이는 화장실. 호텔 마냥 그 화장지 끝이 삼각형으로 말려있네요. 다시 제 자리로 돌아왔고요. 새로운 여자주시나 에어로케이 환영 기장과 신사부터는 유효한 모든 승무원들이 여러분의 탑승을 환영합니다. 우리 비행기는 도쿄까지 가는 에어로케이 326편이며 도쿄까지의 비행시간은 7분 20시간입니다. 우리 모두의 안전한 비행을 위해 출발 안내 방송이 나오고 이제 항공기가 푸시백을 시작했습니다. 인천에서 출발하는 청주기반 항공사. 오늘 도쿄까지는 약 2시간이 걸리고요. 스케줄상으로는 10시 50분에 도쿄에 도착하게 됩니다. 에어로케이 인천공항, 이거 낯서네요. We are about to take off. Please make sure that your seatbelt is securely fastened. 자, 이제 항공기가 이륙을 합니다. 에어로케이 A320-200. 10월 현재 총 5대를 보유 중이고요. 인천에 한 대를 짱박아 놓고 운영 중이고 나머지는 청주에서 운항 중입니다. 참고로 에어부산도 같은 A320을 갖고 있어요. 근데 에어부산 A320은 김해를 베이스로 운영 중이기 때문에 우리나라 국적사가 인천에서 A320을 굴리는 거는 당분간 에어로케이만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날따라 날씨가 너무너무 좋아가지고 인천공항에 전경을 볼 수가 있었어요. 우리나라도 이제 날씨가 지랄 맞아져서 깔끔한 화면을 담을 수 있는 날 맞추기가 많이 힘듭니다. 순환고도로 올라오자마자 저는 하리보를 하나 사 먹었고요. 아, 저는 젤리를 너무너무 좋아합니다. 그리고 커피를 한 잔 시켰어요. 에어로케이가 또 기내 판매로 커피를 밀고 있는데요. 요거는 티백에 우리는 커피입니다. 저는 그 새벽 대바람부터 와가지고 창문을 닫고 잠을 때렸어요. 아, 아침 비행기는 너무너무 피곤해요. F열 쪽 창가에 앉았더니 오늘은 일본 쪽 날씨도 좋네요. 후지산이 보입니다. 후지산. 도쿄 들어가실 때 우측 창가에 앉으시면 날씨가 좋은 날에는 후지산을 보실 수가 있어요. 아, 저는 그 예전에 자다가 몇 번 놓쳤습니다. 짧다면 짧은 구간 인천 나리타 착륙 준비를 하고요. 이제 고도가 슬슬 낮아지면서 제법 땅이 가까이 보이네요. 자, 이제 항공기가 나리타 국제공항에 착륙을 마쳤습니다. 에어로케이 저비용 항공사. 아, 제가 도착하자마자 깜짝 놀란 부분이 있습니다. 창밖으로 제스타 재팬하고 3터미널이 보이더니 점점 짜증나게 3터미널 쪽으로 가는 거예요. 아, 이게 제가 어느 터미널로 도착하는지 사실 사전에 확인을 안 해봤는데 오사카는 그냥 1터미널에 내리길래 당연히 3터미널은 아니겠지 생각했는데 아무튼 나리타 3터미널에 에어로케이가 주기를 마쳤습니다.
이제 내릴게요. 맨 뒤라서 참 요게 입국 수속이 애매합니다. 창밖으로는 3터미널 국제선의 지배자 제주항공의 항공기가 한 대 들어오고 있고요. 저쪽 승객하고 이제 겹치면은 입국 수속이 아주 지옥이기 때문에 서둘러야 됩니다. 도합 대충 380명가량이 수속에 몰리니까 빨리 가야 돼요. 짐이 빠지고 있고요. 일본은 짐을 던지지는 않습니다. 이제 그럼 하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에어로케이 인천 나리타 후기를 보셨는데요. 모바일 체크인이 안 되는 것 빼고는 그냥 평이한 한일노선 그 자체의 탑승이었습니다. 워낙 단거리라서 큰 지연 이슈만 아니라면은 그다지 빡칠 일이 없는 것 같아요. 인천 나리타 노선 워낙 편수가 많고 경쟁이 치열하기 때문에 항상 늘 말하지만 가격이 저렴한 걸로 고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에어로케이가 오전에 출발하기 때문에 아무래도 그 많이들 픽하시게 될 것 같긴 해요. 미지의 항공사 느낌이 아직은 있어서 급하게 편집을 해봤습니다. 아 근데 저도 그 사람이라서 그 저렴한 걸 되게 좋아하긴 하는데요. 최근에 지연 이슈가 많은 두 항공사는 또 꺼려지게 되더라고요. 저는 요거 편집하기 전에 나리타 한번 다녀왔었는데요. S모 항공사 가격이랑 T모 항공사 가격이 5만원 이상 저렴했었는데도 원활한 일정을 위해서 일정이 개판하면 안되니까 결국에는 비싸지만 비모 항공사를 선택하게 되더라고요. 요즘 유독 지연이 많아졌습니다. 아 그리고 나리타 3터미널 TTP는 안되기 때문에 혹시라도 TTP 가지고 계신 분들은 도착하셔서 직원한테 TTP 보여주시면 별도의 우선 수속 라인으로 빼주시니까 그거 참고해 주시고요. 오늘 후기는 여기까지였습니다. 궁금한 거 있으시면 댓글 남겨주시고요. 그럼 다음에 또 항공, 호텔 후기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히 계세요.